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같이요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매우 위험했는데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위협이 전쟁 이후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속되어 왔습니까?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70년을 기다려온 북한이 이제 1인 독재 체제에 벗어나게 하시고, 인권이 유린당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독재 체제가 지구상에 단 하나 있는데, 하나님, 이제 북한도 새로운 해방과 신년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선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인 것이죠. 진실인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고, 구약의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의 성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정확한 근거들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누군지에 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또는 어떤 공동체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진리는 똑같이 진리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어떤 뜻과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뜻과 의도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드러나느냐 감춰져 버리느냐,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빨리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미래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받게 될 미래의 축복은 일반적인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2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할 것이다. 이 말은 진리고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믿는 자는 다 이 말을 믿는 이대로 되어질 거라는 거지. 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은 마르다에게만 주시는 말이죠. 그렇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 그것은 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난 게 아니죠. 그 여자 마르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 살리지 않으세요. 마르다의 오라비만 살려는 거예요. 다 살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다 고쳐주지 않아요. 오늘날에 병든 사람들 고치러 가면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고쳐질 거라고 하지만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에게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엄청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가 만약에 그런 특별한 말씀을 그가 순종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먼저 봅시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이러한 말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게 돼 있다고요. 생명이 아니질 않죠. 생명이죠. 마귀는 거짓이고 마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지만 예수님은 참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생명 주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명인지는 우리가 죽어보면 당장 압니다. 아, 이분은 물질계와 영계를 넘나드는 전능자로서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생명을, 육체가 아닌 영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즉각 알아요. 그러나 그때 죽어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 주는 자고, 그런데 늦게 알아. 늦게 알아. 죽어봐서 알아면은, 만약에 죄를 처리하지 못했다 살아생전에,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과 영영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늦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직 때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올 줄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즉시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날, 예외 없이 일어날 그런 진리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짠지,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이거 죽어보면 확인한다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사실을, 무릎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사람들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르다를 샘플로 취한 겁니다. 마르다와 그 가정을. 직접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한 사람쯤은 눈으로 직접 봐서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의 그 현장을 통하여 믿으라 라고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중풍병자가 스스로 못 나오니까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병자를 고치기가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고 있는 그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에 달아가지고, 이 들것에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끈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끈으로. 아니,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도 대단한 생각이에요. 그죠? 나는 그거 하면은요, 야, 그 지붕 뜯어서 다시 그 값을, 어? 다시 원상 복귀시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벌써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랬다, 뭐 돈이 얼마 들었다, 뭐 어떻게 고쳤다,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그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중풍병자에 뭐라냐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거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라고요, 그건. 네?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러나 죽어보면 알겠죠. 아, 내 죄사함이 그때 회개할 때 용서가 됐구나. 믿음으로 그렇게 회개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이지 육신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장차 미래에 대한 일이지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겠죠. 그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영적인 이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무리들을 위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아, 네가 지금 병든 것은 죄 때문에 온 건데 죄 사함을 받아야 네가 낫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먼저 선포했어요. 그런 다음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니까 네가 누군데 사람의 죄를 사느냐고 솔솔거렸어요. 예수님 하나님인 줄 모르죠.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네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느냐?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가짜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주님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육신세계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쉬워요. 그렇죠.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안 걸어가면 이거 당장 있을 일이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갈 일이 힘든 겁니다. 오히려. 근데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모든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얘기했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모든 중풍병자가 다 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중풍병자를 다 고치지 않아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병도 낫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죄사함이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으로 직접 눈으로 한 번쯤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그럼 좋겠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 이 양반은 내가 지금 뭐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 내가 지붕에서 지금 내려왔겠어 지금. 예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던질 때에 뜻과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네 침상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침상도 걸어가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한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중풍병자가 빨리 알아차렸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나에게만 하시는 얘기구나. 그렇게 특별하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할 때에 영적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의 병의 질병을 고침을 받아서 좋겠지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요. 영적 진리, 예수님이 참으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르다도.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것은 오라비 살아나면 좋겠지요. 그러나 오라비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번쯤은 눈으로 보게 해야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장차 미래 되어질 일만 했어도 아 그것도 당연히 되겠지라는 믿음이 거기 심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았나 이런 말은 별로 없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잘 주어지지 않아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들이. 누구에게나 이런 말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그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눈으로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마르다가 선택된 거죠. 마르다야, 이 오라비가 살아난다. 보편적 진리는 뭡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마르다가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 세상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아주 그 순간에 한 머리가 굴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했을 때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몇 단계를 더 거쳐요. 왜? 지금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한번 경험하게 해서 장차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 죽거든요. 죽어도 그분은 죽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인을 시켜서 주님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저 죽음은 다시 살아날 부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진리를 주님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장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불신앙이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자, 문맥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자기 오빠, 마르다의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왔어요. 20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마르다가 오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섭섭한 마음이죠. 주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주님은 일부러 늦게 가죠. 왜? 사망의 세력을 이긴 자가 예수님인 것을 한 번쯤은 사람으로 보게 해야 된다. 물질 세계에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믿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오라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마르다는 섭섭해서 조금만 일찍 빨리 왔으면 내 오라비가. 당신은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름은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으나 죽은 자는 못 살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겠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멘 가십시다 무덤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아니 진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친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나중에 뭐라고요?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으니 냄새가 나나 있다. 썩어 부패하고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썩어 부패한 것은 다시 회복이 안 될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지금 당장 살아나는 일을 믿지 못했죠. 장차 미래에 되어지리는 알고 있었어요. 보편적인 진리는. 자 24절부터 볼까요? 24, 25, 26절을 보면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건 보편적인 믿음이죠. 그렇죠? 예? 누구든지 가지고 예외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예외적으로 한 사람도 없는 반드시 일어날 일. 그런 일이 왜? 마지막 날에는 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편적인 믿음은 영적 세계에 일어날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지금 당장 어떻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장차 며칠 뒤에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왜? 죽어버리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한번 봐야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과거에도 오셔가지고요. 그 집에 오셔가지고 또는 다른 마르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볼까요? 25절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죠. 과거 얘기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주님의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28절 29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아니 요한복음 5장 28 29절 시작.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요 이 말을 정확히 마르다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해했어요. 이 말은 지금 뭐냐, 무덤 속에 있는 자는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진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가 이 육신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썩었다가 다시 원상 복귀는 복귀되는 것은 나사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썩은 육신이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이 무덤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기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그걸 듣고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아주 예수님 말씀을 심오합니다. 대단히 심오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교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정을 해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 오라비를 살려내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함으로 육체적인 이의를 경험하게 함으로 영적인 이의 일이 되어질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샘플로 취한 것이고 그 과정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인류의 역사에서 죽은 이 나흘 만에 살아난 일은 나사로 이해가 없어요.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몇 년 정도 준비식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명이 누구 교회나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 말씀을 들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수용하지 않는다고요. 엄청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면 거기에는 그 사람이 그냥 그 개인적인 말로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안수 받아서 병이 고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건 목적이 없어요. 그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은 잘 흔하지 않는다. 잘 안 고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그냥 고칠 수 있는 것이지 꼭 누가 어디 가가지고 막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주어질 때는 아멘! 일반적인 진리로 답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즉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듣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과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를 육신의 세계에서 보도록 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게 그런 일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